자, 소등분은 따로 MMT는 하진 않아요. 그냥 중등분, 소등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자, 사이드라인 자세에서 옆으로 누워서 아까 자세 할 때 사이드라인 안 했구나. 이게 사이드라인 자세예요. 근데 보통 사이드라인 자세에서는 담피지 않고 무릎을 구부립니다. 이렇게. 이게 사이드라인 자세예요. 그리고 편하게 그냥 이렇게 지금 목 베개 베시면 돼요. 한쪽 팔로는. 자, 사이드라인 자세에서 제가 위에 있는 발을 검사하는 거죠. 여기서 잡고 자, 그대로 자, 이렇게 내리면은 0도 아래로 내려가죠. 그쵸? 그러니까 중립까지 내가 만들어줘. 0도. 0도를 맞추는 거예요. 0도를 맞춰서 여기서부터 이제 딱 올릴 거예요. 그냥 힘 빼고, 힘 빼고. 살짝 이렇게 한 20도 정도 에비덕션을 시켜줘요. 시킨 다음에 그대로 대신에 플렉션 되거나 익스텐션 되면 안 돼요. 지금은 이거는 중등수능 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버텨요. 그대로 들고. 자, 그대로 내가 누를 거예요. 어덕션 방향으로. 유지! 하면 지금 이게 중등분하고 소등분 같이 검사하는 근력 검사예요. 근데 요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게 이 약해진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중등분의 전방 섬유랑 후방 섬유를 따로따로 보는 게 필요해요. 전방 섬유 검사할 때는요, 약간 TFL 검사랑 비슷해. 비슷한데, 자, 보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서 고관절 약간 플렉션 시키는 거야. 여기서, 자, 버티세요. 약간 익스텐션하고 어덕션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줘. 유지. 이렇게. 유지. TFL과 느낌 비슷하죠? 아까 TFL은 그냥 슈파이드 세상 뿐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이게 중등분의 전방 섬유고, 후방 섬유는 약간 익스텐션 시켜요. 됐죠? 여기서 그대로 약간 플렉션과 갈아펴는 어덕션 방향으로 여기서. 유지. 유지. 무슨 약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 다리는 가만히 있어요. 발을 잡고 있죠? 중립자세에서. 내가 몸을 약간 이렇게 돌려줘. 그럼 지금 플렉션 되죠? 그리고 IR 되죠? 플렉션 IR, TFL 작용이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어덕션 방향으로 눌러줘요. 유지. 이렇게 중등분 전방 섬유. 후방 섬유는 반대로 중립자세에서 오히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돌려요. 그러면 살짝 돌리면 익스텐션 되고 ER 되죠? ER. 이게 중등분 후방 섬유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잡고 그대로 어덕션 방향. 유지. 선생님 힘 잘 못 주겠죠? 네. 유지. 선생님 느낄 거야. 약한 걸 느낄 거야. 앞에 건 단단한데 뒤엔 약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알겠죠? 자, 요거 검사해보시고요. 먼저 요거 먼저 검사해보고 패턴 테스트 해볼게요. 중등분은 그래서 전방섬유, 후방섬유 따로 검사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같이 누르면 잘 안 나오는데 후방섬유는 약해지고 전방섬유는 안 약해지니까 그래서 후방섬유를 독립적으로 찾는 법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골반을 돌릴 수도 있고 플렉션 이스트 다리를 움직일 수도 있고 해서 서로 각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 시작해볼게요.